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진 정리, 보정, 편집이 하나로 합쳐진 프로그램 무릎해포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포토 스튜디오 얼티메이트 2021인데요. 미국과 캐나다에 위치해서 영상, 사진 등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 중인 ACDC사의 제품이죠. 포토 스튜디오 얼티메이트 2021을 이용하면 간단한 사진 편집과 보정부터 고급 편집과 사진 정리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포토 스튜디오 얼티메이트 2021을 구매하려면 $149, 우리 돈 19만 원이 넘게 필요한데요.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따라하시면 무료이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상 설명란에 라이센스 발급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체코어로 된 페이지로 이동되는데요. 겁먹지 마시고 하나밖에 없는 입력칸에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 입력을 끝내셨다면 아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오른쪽 빨간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는 방금 작성한 이메일 주소에 수신 메일함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수신함에는 칩으로 시작하는 메일이 도착했을 텐데 메일에서 파란색으로 된 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녹색 글귀가 적힌 페이지로 이동되면서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죠. 이제 1에서 4분 정도 기다리면 칩으로 시작하는 또 다른 메일이 도착합니다. 해당 메일을 열어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라이센스 코드가 확인되죠. 라이센스 코드를 받았으니 다음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차례입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5개의 분할 파일을 모두 받아주신 뒤 파일 확장자가 집으로 된 압축을 해제해주세요. 압축 해제까지 마치셨다면 설치 마법사에 따라 설치를 진행해줍니다. 설치를 모두 마치신 뒤 피니시를 눌러주시고 수동으로 포토 스튜디오 얼티메이트 2021을 실행해주시죠. 그럼 여러분에게 ACDC 로그인을 요구하는 창이 뜨는데요. 영상 설명란에 회원가입 링크를 클릭하시면 계정을 만드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위에서부터 이름, 성, 이메일, 암호 두 번, 국적, 언어를 입력 및 선택해주세요. 그리고는 로봇이 아닙니다의 테스트까지 하시고 사인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회원가입을 마쳤으니 방금 전 로그인 창으로 돌아가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그럼 이제야 라이센스를 요구하는데 엔터키를 선택한 후 방금 이메일로 받은 코드를 아래에 붙여넣어줍니다. 그리고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넥스트를 클릭해서 사용 권한을 획득하시면 되죠. 이제 여러분은 포토 스튜디오 얼티메이트 2021을 사용할 수 있게 됐네요. 포토 스튜디오 얼티메이트 2021은 6개월의 사용 기한이 적용된 타임리밋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아쉽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 무료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이 제공되니 나쁘지 않은 기회죠. 마지막으로 배포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무료 배포가 종료되기 전에 인증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물론 배포 자체가 개발사의 의지에 따라 조기 종료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지만요. 배포받으실 때 이 점 참고해주시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